올해 울산에서 온열 질환 때문에 구급 출동이 3건 발생했고 사망자도 1명이 나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울산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야외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야외에서 운동하던 40대 남성과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남성이 열경련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에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해야 한다며 폭염특보 발효 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휴식을 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